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에 자비가 있어. 여기에 자비가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이 자, 지혜로운 자는 자라는 것은 불교에서 자비가 있죠? 그러면 자비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글자야. 지혜로운 자가 이 자비를 볼 때 이거는 비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라는 뜻이야. 우리가 해석을 볼 때 두 개 합치면 자비 맞죠? 자비 맞잖아, 자비. 자비인데 지혜로운 자는 자비하면 그냥 사랑인 줄 알아. 맞아, 맞아. 자비가 사랑이에요? 에? 그냥 자비를 사랑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자비심을 가져라. 남을 처근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야. 두 단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의를 해줬지. 발고 열악. 여자는 정자로 써주면 이렇게 이런 여자 알겠죠? 발고 열악. 그러면은 이거는 발고 열악을 말하고 이거는 이고 등락을 말해. 그러니까 낙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왜 자는 발고 열악이고 비는 이고 등락이냐? 아, 이거는 우리가 남한테 연민을 느낄 때, 연민을 느낄 때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연민을 느낄 때, 이 연민이 말이야. 잘 보세요. 이 비는 남을 불쌍해 보는데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건 비가 아니야. 연민은 느끼지만 연민은 느껴. 연민할 때 민자가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연민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 연민은 이고등락. 이거는 수동태야. 이거는 능동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원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기독교 사랑은 그냥 넉사자.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 하고 한글을 써줘야 돼. 국어사전은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사랑. 남을 사랑해 주는 거. 쉽죠? 근데 불교에서 자비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글자야. 이거는 발고 득 열악. 그러면 이 남에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 자식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아까 그 여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심, 뭐 환영이 나타나.
뭐 귀신한테 끌려 들어가, 꿈자리 사나워. 이게 전부 고야. 이 고를 뺄고 자, 이거 뺄 발자야. 지 스스로 빼버려야 되는 거야. 지혜로. 지혜로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낙이 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내가 그거 했잖아. 지혜로서 70과 80을 방어해버리면 남는 거는 뭐요? 즐거움이야. 어떤 즐거움을 별도로 취하는 게 아니야. 맨날 다가오는 고통을 빼버려. 지혜로서, 아, 이건 고통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착각이구나. 아, 내가 돈이 없는 건 있는 사람보다 고통이 적은 것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이게 더 당뇨병 고혈압 안 걸리고 김치에다가 밥한끼 먹는 것도 행복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그냥 즐거움이 남아요. 그런데 아파트 있으면서 경매가 돌았는데 나는 이거 경매가면 죽어. 어떻게 하면 사나? 이게 무슨 망신이야? 자살할까? 수면제를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사람이 이 자율신경계가 다 망가져 버려. 차라리 그냥 경매 다 붙어버리고 그냥 월세방 가서 혼자 김치찌개나 먹고 앉아서 사는 게속 시원해. 속 펜고. 무슨 얘기 이해하죠? 그 말이야. 그러면 지질로 낙은 항상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이게 자짜야.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빼버리면 낙이 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서만 일어나는 거야.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요거는 뭐요? 외면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상시하게 우리 동양의 철학이나 불교나 이런 거는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데, 그냥 서양 것들은 사랑하면 러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모든 걸 버릴 때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 아파트 경매 가져가세요. 난저 산골짜기, 저 서울 변두리에 단칸방 하나 얻어서 조용히 그냥 월세 살고, 차라리 배짱 팽고 마음 팽고, 누가 압류해 갈 것도 없고, 경매 올 것도 없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팽겠다. 맞아, 맞아요. 아, 지금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어때? 주면은 받아서 하고, 노인수당 너무 받아서 하고, 허경영이가 준다는 150만 원 받아서, 부부 300만 원 받아서 편안히 살겠다. 하나도 고통이 다 사라져. 그러면 자기가 자기 고통을 뺄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야. 자기 고통을 스스로 빼는 거, 마음속에서. 이것이 빼버리면 뭐가 남아? 낙이 남는 거. 이걸 발, 이걸 발고 열악이라고 합니다. 이고등락은 뭐요? 남의 고통을 옛날에 교회 같은 데 가면 장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선교사들이나 장로, 절 같은 데 가면 그 처사들 중에 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있는데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은 동네 사람,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 맨날 그냥 헌금 낼 돈이 없다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집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얼마만 좀 빌, 도와주세요. 아,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다 줘요. 한 사람도 거절을 안 해. 그럼 그 장로는 큰 부자냐? 아니야. 자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남보다 나으니까 그 교회 오는 머슴들,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없는 거다 팔아가지고 논하죠. 빌려줘요. 다 가지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항상 주어. 그런 장로가 있겠죠? 그런 선교사가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가는 거야, 교회를.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떠나게 해주는 거야. 자기가. 자기 고통은 여기 있죠? 발고 등락이지만 남의 고통을 떠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낙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얻을 득자야. 그 사람이 낙을 얻도록 해주는 거. 이해가죠? 이것이 연민이야. 남을 불쌍해 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머슴살이 하면서 저거 1년에 세금 쌀한 가마니 받아가지고 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러니 저 어렵겠지. 아무 이유 없이 돈 이야기만 꺼내면 빌려줘. 달라 소리도 안 해.
그런 장로가 우리 시골에 있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 엄청 존경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뭐 목에 힘주고 내가 이러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러고 이런 말만 하지 절대 목에 힘을 안 줘. 그런 장로 있겠죠?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가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종교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종교를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든 종교는 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연민의 정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연민. 연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남이 남에게, 자기에게 연민을 가지면 안 돼. 남한테. 그래서 이거는 자기 외적 사랑을 말해요. 이거는 자기 사랑이야.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낙을 찾는 거. 요거는 아까 그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을 남한테 줌으로써 자기가 편해지고 또 남은 또 그걸로 해서 고통을 잃어버리면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거. 이거는 수동태야. 그러니까 비는 남의 슬픔을 감싸주는 거. 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근신하는 거. 무슨지 알죠? 이게 근신하는 사랑. 이건 자기 사랑이야. 자기 내면의 사랑. 이거는 자기 외면의 사랑. 이거 아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